도착되었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요가 가족의 여달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하마나 있는 친구가 할리 데이빈슨을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검사 기간이 지금 다 됐다고. 친구는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낮에 시간이 되고 해가지고 차를 주차해 놨고 거기서 할리를 타고 창원으로 가서 검사에 가 다시 갖다 줘야 됩니다. 일단 가서 할리를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앞에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 좌회전 그게 없네. 입구에서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돼. 왔습니다. 주차를 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에 골드잉 타고 다닐 적에 하고 할 때는 이 사이카 타는 옷이 따로 있었는데 오토바이 안 탄 지가 근 20년 다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업복 입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할리를 갖다가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헬멧 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토바이 타러 갑니다. 사이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은 걸렸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해성동까지 왔습니다. 해성동. 해성동까지 왔습니다. 마산에. 하겠습니다. 서류 갖다 넣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후끈후끈 납니다. 검사에. 네, 손님 보험가입 증명서도 보여주세요. 보험가입 증명서에. 네. 그 조회하면 안 됩니까? 이름서는 조회가 안 돼서 가지고 오셔야 되세요. 그래, 잠깐만요. 대신 가져왔더만. 아, 그럼 오늘 안 될 수도 있겠네. 팩스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아, 그래. 아, 알겠다. 그럼 아, 그럼 내 팩스로 받아볼게 그래. 그래 알겠다. 총 다 15,000원이에요. 여기에 튜닝 적혀있는 번호표 뽑고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아 예. 왼쪽 번 누르시면 되세요. 예. 검사비가 15,000원이랍니다. 15,000원. 1690cc입니다. 1700cc네. 5가지만 5가지. 차대 번호 및 등록번호. 본등기 이상유무, 배기염 이상유무, 배기장치 이상유무, 경적업 이상유무. 5개를 봅니다. 5개를. 길이가 2m38.
보시면 기준이 시효는 3%입니다. 예. 탄화수는 1200이고, 예. 근데 지금 시효는 양쪽 다 합계치가 들어옵니다. 예. 예. 근데 좌측에 탄화수소가 1615로 기준치가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높기로 갔다 1900까지 올라갑니다. 아, 예. 예. 1200m 내려가야 되는 상인 거고, 예. 우측은 324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측은 건드리지, 예, 건드리지 말고 좌측만 선보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예. 예, 또는 캐브레드로 선보, 그, 뜯으면은 다 같이 틀어져 놓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예. 재검사 기간은 12월 14일까지 날짜는 많아요. 예. 이 날짜 넘기면 검사비 새로 내야 되고, 새로 나오니까 꼭 이전에 손보셔가지고. 아, 12월 14일 전에 다시 한번 예, 와가지고. 오늘 뭐 수리가 오늘 오신다 오늘 돼요. 아, 예. 대신에 사무실에 검사 접수는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수술은 안 들어도 재검사 접수는 다시 해야 되고, 네. 여자로 들고 와갖고 재검사 해주십시오 하면은 저희 직원 접수를 해드릴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안에만 꼭 하세요.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기준치가 1200을 넘어가지고, 예, 다시 수리해가 다시 와야 됩니다. 좌측 배기 가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 할리 데이비슨 1700cc 검사 과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하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